맞아? 4층 아니야? 여기 음식점이 있을 때가 아닌데? 그러니까 음식 냄새 난다 보니까. 어, 왔어 왔어. 아, 뒷자리. 맞아? 여기 맞아. 여기 맞아. 맞아. 여기 아닌 것 같아. 나 맞아 맞아 맞아. 나 여기 따라와. 나 따라와. 왜 이런 음식을 쏜다냐? 얘들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너네 치과 안 간 지 벌써 6개월도 넘었다면서 다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요. 야, 이 치아라는 건 말이야,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 중에서 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 치아는 이게 한 번 또 다치면은 없어지면 아 불안해 씨. 아 맨날 아파가지고. 오 태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. 예! 아 이게 그래도 치과 한두 번도 아니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아 죄송해요. 제가 좀 겁이 많은. 도망가는 거야! 아니 예수님! 어? 간사님! 환자님 좀 도와주세요. 선생님! 저 드릴! 드릴 아니에요? 누우세요. 편안히 누우세요. 에이! 반대로 반대로! 에이! 에이! 뒤집어서 뒤집어서! 아... 아 크게 아... 더 크게! 아! 아 네! 자 볼게요. 아 선생님 그 저 많이 아픈가요? 아 이건 뭐예요? 응? 개업은 언제 하셨어요? 이거 좀 눈부신데 조금만 아 각을 한 번만 해야 될까요? 저 입이 말라가지고 한 개 없는 많이 긴장되시죠? 아 예 빨리 끝내드릴게요. 자 네, 해보세요. 네, 파이팅! 예! 아, 아 맞다 오 예약 오늘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? 간호사님 아 나 진짜 튼튼하다니까. 어제도 치과 검진 받았는데 이거 아 아프시죠? 아요? 여기서 하고 좀 진행이 많이 된 걸로 보여요. 치료 받고 가셔야겠어요. 아니요? 이거 어제 검진 받았는데 완전 괜찮다 그랬어요. 어제? 평상시에 단 거 많이 드시죠? 단 거요? 저는 단 거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단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평상시에 이 몇 번 닦아요 하루에? 이 이요? 이 하루에 세 번은 기본이고 기분 좋으면 한 6번에서 많으면 9번까지도 닦죠. 일단 지금 육안으로도 한 3개 이상 썩었거든요. 이거 치료 받고 가실게. 저 진짜 괜찮은데? 저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. 뭐 어디 일정 있으세요? 어! 아 오늘 내과 진료가 있었는데 내과 진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로 오면 안 될까요? 저 마취할게요. 아니요? 아 아파요 진짜로! 아! 자 진료 시작할게요. 아 네. 여보세요. 뭐지? 원래 이렇게 좀 아픈가? 좀 아프네. 이 정도면 좀 말씀드려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? 근데 이 소세지 같은 건 뭐지? 이거 제 손이에요. 많이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지금 아픈데 말해도 되나? 지금? 지금? 말할까? 말해? 안 되겠다. 지금이야! 아프세요? 응, 원래 아파요. 네. 옆쪽 할게요. 누워보세요, 한번. 선생님, 제가 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민망해가지고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. 네. 아, 괜찮을까요? 제가 진짜 입을 여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. 네. 저는 진짜 다양한 환자를 본답니다. 자, 누워보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누워보겠습니다, 그러면. 네. 자, 한번 아 해보실게요. 아. 오! 아. 그래서 그 입 안에 있는 밀림은 다 제거를 해드리긴 했는데요. 뭐 박쥐나 코끼리 안 나오려면 진짜 양치질을 잘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아 예예 예. 이 양치질 하루에 3번 3분 아시죠? 3번이나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예. 또 코끼리 키우실 거예요? 자 치약 어떻게 짠다고요? 치약을 짜야 돼요? 아 치약을 사용을 안 했어요? 아
치약을 써야 되는구나. 민트초코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? 야, 꼭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긁어내듯이 하루에 몇 번? 하루에 한 번? 죄송합니다. 네. 하루에 3번 3분. 아. 3분 이렇게 양치질 위아래에서 이렇게 긁어주듯이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저는 이제 환자님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. 아시겠죠?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. 꼭,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아 해보실게요. 네. 지난번 치료 때는 괜찮으셨어요? 네. 아, 그냥 오늘 정신에 제육볶음 먹을 거예요. 아, 마늘 시작 먹을 것 같고. 에? 뭐라고요? 아, 그 점심에 제육볶음 드셔가지고 혹시 마늘 냄새 날 수 있는데 괜찮으시냐고. 네, 괜찮으세요. 예. 그냥 저 다르게 이사갖고 먹을 거냐. 다르게 새우는 어디세요? 아니 그 다음 주 이사 가신다고 다다음 주에 예약 되냐고. 다다음 주로 예약으로 제가 잡아드릴게요. 가야 그냥 긍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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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공장 공단장 공공공장이라고 하시네요. 그쵸? 예, 치료 받으실게요. 예. 별 필요도 없는 얘기 하시네. 자, 고태훈 환자님 들어오세요. 자, 고태훈 환자님 들어오세요. 펭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제 애착 인형이라 가지고. 아. 잠깐. 큰 것도 가져오셨네. 실례하겠습니다. 예. 이 친구가 있어야지 치과 진료 받을 수 있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랑 같이 해가지고. 아 근데 환자님. 예.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잠시 치워둬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안 닿거든요. 네? 잠깐 저기 옆에 나가 둘까요 우리? 이번만 좀 빼고 한번 해보세요. 옆에서 제가 안고 있을게요. 안 되는데? 아, 조금 따끔해요. 아유 많이 아프세요. 왜 치과 자꾸 오라고 해? 이빨을 빼야 될 거 아니야. 아, 이번에 두 개 빼는 거니까 핸드폰 꼭 바꿔줘. 알았어 그래, 바꿔줄게. 약속 도장 복사 복사까지 해. 스캔 복과 이제 오태원님 들어오세요. 니 부른다 니 부른다. 빨리 복과. 약속 지켜야 돼 아빠. 알았어 사줄게. 지켜. 빨리 복과. 지키면 아빠 내 Many many minutes later. 고맙습니다. 아빠! 나 이빨 뺐다! 핸드폰 바꿔줘! 지금 바로 가! 자, 이제 진료 시작할게요. 네. 아, 해보세요. 아. 자, 이번에는 이 해보실게요. 이. 이. 예. 예, 됐습니다. 네. 오 해보실래요? 오. 오! 와! 와! 헤이! 헤이! 오 와우! 오 와우! 치과 치료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? 아, 네! 헤이! 헤이! 그치, 걔가 날 좋아했던 거였구나. 아, 사랑니 빼야 되는데 긴장되지 않으세요? 아, 예, 이번에 저 여자친구 생길 것 같거든요. 어우, 그래요? 아유, 좋으시겠다. 그것도 네 명이 절 좋아해갖고. 네 명이나요? 예. 아 그래서 한 명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. 아, 행복한 고민이시네. 네. 오늘 사랑니 네 개 뽑으시는 거죠? 예. 네. 사랑니 네 개니까 네 명이 절 좋아하는 건 맞는 거겠죠? 아 어떡하지? 나를 혼자인데. 네 명 다 만날 순 없잖아요.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. 예, 네, 그럴 순 없죠. 자, 그럼 제가 뽑아드릴게요. 세 명의 마음의 상처 어떡하냐. 자, 네 개 다 오늘 뽑고 갑시다. 아, 해보세요. 네. 아! 아, 니네 왜 날 좋아해갖고. 날 좋아하지 마! 날 좋아해! 네 개 다 뽑았습니다. 걱정 없어.
혈액은 아픔인가 보여. 아우 힘들어. 아 오늘 환자들이 아우 유난스럽네.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. 너는? 선생님 7년 만에 뵙습니다. 그 어렸을 때 깎아먹던 경동이 아니니? 맞아요. 저 흔들린 남리빨 2개, 충치 5개, 사랑니 발차구 3개 모았습니다. 오늘 가능하시죠? 뭐? 좋았어! 누워봐! 준비됐지? 네! 견딜 수 있겠지? 네, 선생님!